서울의 한 주택가. 한 건물에 수상한 우편물과 경고장이 나붙었습니다. 갑자기 경매가 됐다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힘들다는 거. 집이 경매에 넘어간 줄 모르고 있다가 길바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전셋집에 들이닥친 강제 경매. 지금 이렇게 세입자가 거의 100명이 넘어요, 지금. 피해 금액이 크잖아요. 대박 넘죠.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날릴 처지에 놓인 사람들. 전세 보증금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사라질 위기에 놓인 100억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두고 대립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KBS 제보자들 팀에서 나왔습니다. 진주 씨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7월에 계속 전세금 빼달라고 하니까 이거 만기되면 이제 9월달 가서 빼주겠다 뭐 얘기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음 달 빼줄 거다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항상.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수차례 집주인에게 돈을 빼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답니다. 며칠 전에 그 인도명령 신문서 받았거든요. 그러던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건물 경매 됐죠? 네, 낙찰됐어요. 그럼 이제 처분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나가라고. 안 나가면 이제 명도소송 네. 들어오겠지. 명도소송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 아, 여기는 지금 빼고 네. 넘겨라는 건데 그 보증금도 못 받고 한 번도 못 받고 나가게 생긴 거예요. 명도소송이란 경매 낙찰자가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집을 넘기는 것을 거부하고 나가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건물의 주인이 바뀐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세입자는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세 5천만 원 들어왔는데 친척이나 지인 통해서 좀 보험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온 거거든요. 돈 지금 일전도 없고 길바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 건물은 세입자가 진주 씨를 포함해 모두 11세대에 이른다는데요. 다른 세입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갑자기 경매가 됐다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힘들다는 거. 갑자기 돈도 또 모아놓은 것도 겨우고. 지금 원룸이 아니라 투룸이어서 전세금이 좀 더 비싸요.